하는 게 짚고 넘어가면 신탁 통치를 지지하도록 남한의 정치 세력들이 신탁 통치를 지지하도록 공작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남한의 공산당 간부들을 북한으로 불려가지고 지령을 내린 것 외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서 남한의 정치 세력들 중에 반탁 세력, 특히 좌회 진영의 반탁 세력을 친탁으로, 찬탁으로 전환시키는 데 많은 공력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정치 분야의 공작 중에 두 번째 것으로는 남한의 정치인들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남한의 정치인들이 좌익 또는 중도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한의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는 공작은 무슨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포섭 공작은 우익진영 사람들까지도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익진영 단체까지도 침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남한의 폭동과 무장투쟁을 일으키도록 지도하는 것, 지도 지원하는 것. 이것은 현재 드러난 자료를 보면 몇 가지를 거론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946년 9월 총파업, 그 다음에 10월에 대구 폭동, 47년 2월에 국비한 반대 투쟁, 이런 것들은 드러난 자료를 통해서 소련군이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남한에서 이런 폭동을 일으키도록 지도 지원한 그런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단순히 정보 수집을 하는 그런 정보 활동입니다. 대체로 이런 단순 정보 활동의 중심은 내무성 정보 공작대가 중심이 돼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정치 공작의 중심이, 당의 대남 정보 부서는 정치 공작의 주안점을 두고, 이제 행정부의 대남 공작 부서는 정보 수집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군의 정찰 부서는 군사 정보 수집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단순한 정보 수집 공작 사례로는 주로 내무성 산하의 공작 정보 부서들이 했던 것인데, 그 사건화된 것으로는 내무성 북한 내무성 정보 공작대 사건하고 북한 대남 정보원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대남 공작의 정치 공작의 실상을 아주 실감나게 알려면은 그 사례로 제가 이 발표문 속에 소개한 것이 그런 한 사례를 특별히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사례로서 소개한 것이 북한의 당이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에 참여시키도록 포섭한 그런 내용 활동을 여기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자세히 소개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골격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소련의 지시하에서 남북 정치회의를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해놓고, 그것에 대한 남한 정치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공작을 전개합니다. 그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작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직접 북한에서 남한의 공작원을 파견해가지고 그 공작원을 통해서 포섭하는 활동입니다. 그것에 요즘 이제 많이 그런 활동에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성시백입니다. 이 성시백은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의 주된 참모진 또 그 부하들부터 포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로 그 양김의 주변을 포섭한 끝에 그 양김을 그 주변으로부터 남북협상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력은 무엇이냐면은 북한이 포섭해간 남한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김구, 김규식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속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는 김규식의 모습에 큰 역할을 두 사람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일부 현대사에 대해서 밝으신 분들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홍명희 같은 분, 북한에 넘어가서 교육상을 하고 후에 부수상까지 한 홍명희는 1940년 3월달서부터 북한에 포섭된 인물입니다. 근데 남한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포섭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간파 인물이라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규식 두 선생들도 이 홍명희란 아주 인간성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일제하에서 지교를 잘 지킨 지식인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홍명희 말은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이 막판에 홍명희를 불러들여가지고 김규식을 설득해 주시오 그 미션을 내렸습니다. 그래 홍명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해서 그런 압력을 가합니다. 두 번째로 거론할 분은 백남훈입니다. 백남훈에 대해서 백남훈의 인척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백남훈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자꾸 우겨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남훈은 해방공간에서 가장 이론적 능력을 갖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백남훈인데 백남훈은 남한의 정치인들 좌익을 다 통망라해서 가장 먼저 북한에 포섭된 인물입니다. 그 백남훈을 통해서 또 김규식에 대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설득 노력은 뭐냐? 김규식이 소속된 정당과 단체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프락시들을 침투시켜가지고 그 프락시들로 하여금 밑으로부터 남북협상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조성해서 김규식 선생으로 하여금 그에 동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삼방면 공격을 통해서 김규식 선생을 결국은 남북협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 북한의 대남 정보 활동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군과 남한의 대북 정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건 매우 거칠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적성 지역에 대한 정보 활동 문제에 대해서 2차 대전 종전 후에 그다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적어도 이 한반도 지역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올 때 첩보 부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CIC를 거느리고 왔고 또 제24군 산하에 G2그룹이 있어서 G2부서라는 정보부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보활동을 전개했는데 불행하게도 북한이나 소련 측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첩보 부대들은 그 효력이 떨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군대 내에 첩보 인력에 대해서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첩보 부대를 첩보 활동을 했던 우산 조직이 OSS인데 이 OSS를 예산 감축 문제 또 지나친 비대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해산해버렸습니다. 9월달에. 그러니까 OSS를 해산하고 다른 정보기구를 만들려는 그런 것 CIA로 만들어지기 전에 또 CIG라는 것을 중간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기관, 정보지도기관이 이렇게 개편되고 있었고 남한에 파견된 CIC 부대 또 G2그룹은 그대로 활동을 했지만 G2는 북한에 실제로 요원을 파견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정보를 얻는 수준이고 CIC가 파견해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CIC는 계속 개편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감축되고 조직은 계속 개편되고 위로부터 확고한 지침을 안 하고 이러니까 정보활동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을 또 더 어렵게 한 것은 맥아더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아주 괴팍스러운 또 이 정보 독점력입니다.
그 메가드 사는 남한을 점령 통치한 부대가 소속돼 있는 극동군 사령부라는 것은 메가드가 이제 지휘했던 것인데, 메가드는 미 극동군 사령부 하 안에 그